안 열려요. 안 열려. 키로 지금 열리지 않네요. 이거 쇠퇴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네. 이러니 아휴 열쇠를 후벼 파도 될 리가 없지. 이거 여러 가지 하네. 안녕하세요, 장경수석입니다. 어제 밤에 견인이 돼서 차가 한 대 들어와있어요. 시동이 안 걸린다고 소개를 받고 견인을 해왔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주차가 돼 있는데 차가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차 키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가버렸나 봐요. 견인 기사분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침에 키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참 찾다가 보니까 차 안에 키가 있고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차 문부터 따야 될 것 같아요. 뭐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원인을 찾는 건 두 번째고. 도어락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키를 돌려도 문이 오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백을 이용해서 문을 벌리고 안에 있는 키를 빼내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아, 짠네. 리모컨은 건져서 낚시를 해서 뺐어요. 한번 보자. 키가 왜 안 됐는지. 잠그면 안 열려요. 안 열려. 키로 지금 열리지 않네요. 이거 쇠퇴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네. 이러니 아휴 열쇠를 후벼 파도 될 리가 없지. 이거 여러 가지 하네.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했고 키로 해서 문은 열었는데 뺐는데 이제 시동을 걸어 보면 전혀 스타트 모터가 회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차량의 경우는 기아가 전자식 시프트 레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전자식 파킹 해제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스타트 모터가 도는 상태에서만 파킹 해제가 돼요. 파킹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 스타터가 안 돌면 파킹 해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파킹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차 밑에 들어가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비가 오고 이게 바깥에 있어요. 비가 안 맞는 곳에 있지 않고 비를 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 좀 멈추고 차 밑에 들어가서 기아를 빼야 차를 일단 비 안 맞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 참 힘드네. 참 이따가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밑에 들어가서 비가 오는 날 천상 차 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잭을 떠가지고 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안전자키를 꼭 받쳐줘야 돼요. 안전자키를 일단 여기 앞에 여기다가 좀 받쳐주고 이 잭 센터 잭 포인트 거기다가 아니 그 말목 받치고 그냥 받치고 뒤에도 하나 디프에다가 받쳐주고 절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잭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거 고무 있지? 저쪽 바퀴에다가 받쳐줘. 앞뒤에. 땅에 다 있는 바퀴 있지? 왜 그러냐면 파킹이 해제가 되면 차가 움찔해. 앞뒤에 다 받쳐야 돼. 아, 이거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이라 이거 맑은 날에도 아주 됐어? 이게 차 밑에 들어가서 기아 중립 빼는 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킹이 빠지는 그 순간에 차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앞뒤에 고인목을 받쳐주는 게 기본이고요. 잭 뜨고 저렇게 잭이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말목, 안전자키를 꼭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차 밑에는 웬만하면 바닥에선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옛날 정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힘이 살살 내려 살살. 아니 원래 뒤로 와야 돼. 어 쫄지마. 잭 안 써봤지 너. 아씨 나땐 말이야 항상 잭 떠서 자고 있어. 기아 중립대인지 확인해보. 오케이 됐어. 됐어. 그걸 한 번에 못 올라와? 아, 올라오긴 올라왔다. 잔소리 더럽게 들으면서. 일단 시동 안 걸리는 원인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예상되는 원인은 스타터 모터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엔진에 고장 코드도 없었고, 일단 스타터 모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쪽 에어필터 쪽을 탈거를 해서 전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시동 안 걸리면 세로라며. 아씨. 아씨. 완전 무시하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일부러 지분탄. 지분탄 아니야. 아 오늘 날씨 참 좋네. 안 좋아 지금 비 오는데 무슨 날씨가 좋아. 아, 저 이제 내 유튜브의 주인공이 너가 된다. 요즘에는 나는 목소리만 찬조 출연하고. 별로 안 힘든 건데 막 힘든 척하지 마. 이 차량의 경우는 NOE 엔진 중에서 이제 F10에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요 배선, 요 위에서 상부에서 요 굵게 와 있는 요 배선에서 쭉 타고 내려가 보면 아래쪽에 여기 십자로 갈라지는 부위에 여기 하얀 배선이 요게 스타트 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키선에 전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참침봉을 손에 꽂으면 죽으니까 탐침봉 꽂고 파워프로브는 플러스에 전기가 들어가면 자 전기가 오면 소음이 나요. 이렇게 자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스타트 한번 스타트를 했을 때 전기가 들어오면 세로까지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전기 들어오죠. 다시 또 들어오죠. 10V 다시 키 온 상태로 놔둬봐.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전기를 넣어도 스타트가 돌지 않아요. 그러면 뭐다? 스타트 모터다. 이거 아까 찍은 거지? 찍지 말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가러. 네. 스타터 모터가 죽었어요. 탐침봉을 찍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링크 한번 걸어드릴게요. 이거 실리콘인데 전선 피복이 되는 실리콘이에요. 찍었던데 살짝 발라주면 자 이제 배선은 테이핑을 한 거랑 똑같아요. 배선을 안에다 넣는 건 마른 다음에 넣으면 되고 이거는 어차피 흡기 매니폴드 뜯어서 스타트 모터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를 하면 돼요. 스타트 모터를 탈거했고 요 스타터는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신품의 스타트 모터는 이 자리에 장착이 돼요. 여기는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해야지만 교환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 아까 확인했던 그 호수 그 선 키선 키선은 흰색 선 요 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새거 장착하고 시동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스타터는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스타터 모터를 돌려주는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불꽃만 튀고 스타터가 돌지도 않아요. 이거는 모터도 죽었어요. 모터도 이렇게 죽지. BM은 항상 이렇게 죽더라고요. 보통 깔깍깔깍 소리라도 나면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BMW의 경우는 깔깍 소리도 안 나고 죽는 경우가 좀 많아요. 모터 자체도 죽었고 얘도 마그네틱도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마그네틱은 테스트 안 해봤지만 해볼까? 마그네틱도 죽었네요. 키선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넣어줘도 소식이 없어요. 가만.